여러분, 안녕하세요. 루시아입니다. 네, 우리 통쾌한 여행회화 수업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자, 우리가 스페인어를 배우고 여행을 간다면 그 여행의 경험과 질이 훨씬 더 풍부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을 저 또한 자신 있게 응원하는 바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지인에게 통하고 그리고 그 답답했던 속이 통쾌하게 뚫리는 그러한 수업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은요, 우리가 스페인에 대해서 스페인 여행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가볍게 스페인어의 특징과 그다음에 인사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타나 있는 지도가 바로 스페인어를 말하는 국가들이죠. 그래서 스페인어권 국가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스페인 외에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즉 스페인어와 또 중남미 스페인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일단은 단어와 발음, 문법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단어 같은 경우에는 자, 예시라는 표시죠. 그래서 여기 꼬헤르라는 동사가 있었는데, 이 동사는 사실 스페인어권에서는 탈 것을 타다, 즉 자동차, 뭐 자전거 이런 것들을 타다라는 동사로 사용이 되는 반면에 중남미에서는 좀 불순한 의미여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어에 이렇게 쓰임에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발음 같은 경우에는 자, 세와 세타라고 하는 알파벳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시옷 발음을 가지고 있는데 스페인어권에서는 번데기 발음, 그리고 중남미권에서는 S 발음, 그냥 시옷 발음 그대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류 브랜드 자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현지에 가가지고 스페인에서 자라 어딨어요라고 물어본다면 현지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지에서는 자라가 바로 번데기 발음, 사라라고 발음을 해야지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또 문법 같은 경우에는 뚜와 우스테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뚜 같은 경우에는 너예요. 그래서 2인칭 단수가 되겠고요. 우스테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페인어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존칭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스페인에서는 당신보다 너를 더 많이 쓴다. 즉